좀 덥다 이러면 그냥 벗어 제끼는 거지. 핫한 여자. 그리고 또 춥다. 그럼 이렇게 합체. 너무 추워. 나 화이트, 나 하얀색. 그거 어디 그 마라탕 혹시 보일 수 있나요? 내가 왜 이걸 입고 갔을까. 근데 맛있었다. 안녕, 혜연입니다. 오늘은 제가 팬분들께서 저의 여름 코디룩이 많이 궁금하시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옷장에서 제 옷들을 가져와 봤는데요. 실제로 진짜 완전 저의 취향인 옷들만 가져왔고 코디 하나하나 입어보고 어떤 옷인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안녕. 첫 번째 룩은 체리가 그려진 원피스입니다. 아주 귀여운 원피스. 길이도 이렇게 너무 짧지 않고 적당한 무릎까지 오는 길이에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서 봄에도 입을 수 있고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이 옷을 언제 입냐면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예쁜 식당, 예쁜 카페를 간다 아니면 초록초록한 느낌인 곳을 간다 그럴 때 이 옷을 입고 가면 사진이 아주 잘 나온답니다. 그리고 약간 이거는 비 올 때 입으면 안 되는 거 알죠? 진짜 햇빛 좋을 때 입어야 된다고요. 그래야지 또 자연광도 보고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거. 이게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자 단점이야. 여기가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딱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. 제가 좀 전에 그 라자냐랑 밥을 먹었거든요. 아몬드 쉐이크도 먹고 그래서 이거 입으면서 아, 나 방금 먹었는데? 이거 한마디 하고 나왔어. 많이 먹으면 조금 부담스럽다. 이것도 너무 귀여워. 체리 꼭지 같잖아요, 이거. 그러니까 내가 체리고 이게 체리 꼭지라는 거지. 두 번째 룩은 핑크색 끝나시에 타이다이 패턴 원피스인데요. 이런 패턴이 약간 솜사탕 같지 않나요? 이렇게 귀여운 옷을 또 제가 또 좋아한다고요? 길이도 이렇게 적당한 길이의 원피스인데 이거를 최근에 제가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. 이걸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마치 귀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. 자존감이랑 자신감 상승하는 것. 이게 이렇게 슬림한 라인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딱 달라붙진 않아요. 은근 여기 이렇게 옷이 살짝 남거든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게 진짜 좋은 거야. 왜냐면 먹었을 때도 티가 안 나. 미친 듯이 먹고 또 슬림한 옷을 입고 싶고 그러면 이런 핏의 원피스를 입어야 된다. 먹어도 티가 안 나거든요. 먹어도 이 핏이야. 왜냐면 딱 달라붙진 않으니까.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프릴? 프릴이 달려있는데 제가 또 프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여기도 마침 이렇게 또 프릴이 있는 거야. 또 취향 저격 아니냐고요. 거기다가 핑크색. 설명 끝. 그리고 이렇게 이 초커가 포인트거든요. 자세히 보면 여기 하트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이시나요? 초커는 제가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만 원에 아주 가성비 갑으로 예쁘게 잘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것도 이런 원피스 아니어도 그냥 기본 티에도 자주 잘 하게 되는 그런 조커인 것 같아요. 세 번째 룩은 이제 늦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낮이랑 밤에 이렇게 쌀쌀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긴 가디건을 준비했습니다. 이게 조금 시스루 재질인 니트예요. 그리고 이렇게 소매에 셔링으로 포인트가 돼 있고 크롭 기장입니다. 바지는 하이웨스트. 아주 그냥 완벽하게 배를 가리겠다는 거지. 또 이렇게 입으면 안 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고 조금 이렇게 입어줘야 되거든요. 약간 어머 뭔지 아시죠 느낌. 뭔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. 그런 핏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옷을 입으면. 그리고 또 춥다. 그럼 이렇게 합체. 이렇게 너무 추워. 막 이러는 거지. 또 색깔도 제가 또 베이지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이게 완전 핑크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고 핑크 베이지? 그런 색이거든요.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쁜 색이야. 저는 오늘 이 가디건에 그냥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지만 평소에는 그냥 하이웨스트 청바지? 청바지랑도 많이 입었던 것 같고 치마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룩입니다. 또 제가 원래 이 안에 짧은 크롭탑을 입는 걸 좋아해요. 이 옷을 입을 때는. 근데 제가 오늘 탑을 안 가져와서 안에 이렇게 나시를 입었는데 좀 덥다 이러면 그냥 벗어 제끼는 거지 뭐. 핫한 여자. 기다려보라고 입고 온 나시가 산드로 나시인데 이렇게 이걸 벗으면 또 그냥 완전 여름인 거지. 그냥 인간 여름이었다 되는 겁니다.
그리고 이 초커도 아까 전에 핑크색 착장에 썼던 초커인데 그대로 하고 나왔거든요. 근데 여기도 어울리고 이 옷에도 어울리고 진짜 이거 만능템이라니까? 잘 샀어 정말. 그리고 가방을 다들 들고 다니잖아요? 저는 작은 가방을 되게 들고 다니는 편인데 이 옷이 또 작아. 그래서 막 이렇게 말면 이거 그냥 이렇게 조금 넣을 수 있어. 가방에 넣어놨다가 낮에 더우니까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밤 되면 좀 쌀쌀하다 춥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냥 이거 다시 입는 거지. 이렇게 바로 위에. 네 번째 룩은 올 화이트 청순 룩으로 입어봤습니다. 올 화이트 좋아. 여기 이게 니트 반팔이거든요. 여기도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또 귀엽게 있다고. 이런 건 진짜 못 참지. 바로 사야 돼. 이거는 레터프롬문 브랜드 제품인데 너무 예쁘죠? 이 단추도 뭔가 귀여워. 단추도 포인트고 이 밑에가 약간 이렇게 주름진? 그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. 치마는 제가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치마인데 뭔가 언밸런스한 패턴인데 그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. 그리고 엄청 하늘하늘 거리는 소재거든요. 이렇게 완전 그냥 한 바퀴 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약간 올 화이트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또 니트가 화이트긴 화이트인데 나 화이트! 나 하얀색! 이게 아니야. 약간 아이보리?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단추 덕분에 올 화이트여도 약간 덜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옷 입고 마라탕 혹시 드실 수 있나요? 마라탕 먹을 수 있냐고요? 이 옷 입고 마라탕 먹을 수 있냐고? 저는 항상 근데 솔직히 그냥 튀면서 먹어요. 튀면서 먹고 여기 몇 방울 튄 거 집에 가서 이제 그 주방 세수를 열심히 지우지. 내가 왜 이걸 입고 갔을까. 근데 맛있었다 이러면서 지우지 또. 이게 진짜 뭔가 여름여름인 것 같아. 약간 바닷가 근처? 그런데 이렇게 입고 또 브이로그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러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.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게. 오늘 마지막 착장 거의 인간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니냐고. 죄송합니다. 쟤는 그렇게 느꼈거든요. 죄송해요. 일단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커플 목걸이로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초커를 사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화이트 진주 초커 하고 나왔는데 어떠신가요? 그리고 또 크롭 블라우스요. 여기서 이미 내 취향 다 들통났어. 나 여기서 들통났어. 그리고 이렇게 미니 스커트인데 이 치마가 제가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한 2년은 넘었어 산 지가. 근데 이 치마가 왜 좋냐면 보통 요즘에는 이런 치마들이 앞에도 밴딩이 돼서 나와요. 근데 이거는 앞에는 이렇게 밴딩 느낌으로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게 고무줄로 안 돼 있다는 게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안에 바지도 딸려 있거든요. 그리고 이 크롭 블라우스는 이게 일자가 아니에요. 이 밑에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바지 입었을 때도 진짜 예뻐요. 이렇게 싹 이렇게 돼가지고. 그리고 이 단추도 예쁘고 이 소재도 그냥 약간 광택이 있고 새틴 그런 느낌의 옷입니다. 이거 완전 공주 아니냐고. 이 블라우스도 정확히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. 이 블라우스 정보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거기서 또 옷 쇼핑하고 싶다. 이 치마 정보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정말 찾고 싶어 나도 정보를. 이것도 엄청 얇아요. 이거 완전 여름 치마. 근데 겨울에도 이런 거 입고 싶어. 겨울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. 이 착장으로는 저기 디즈니 성 가야지 이거는. 나는 지금 이거 끝나고 저기 디즈니랜드 가서 사진 찍고 올 거거든요. 저기 성 앞에서 이렇게 같이 공주인 마냥. 저도 공주 할래요. 강 디즈니 공주. 네, 오늘 이렇게 늦여름 코디룩을 해봤는데 뭐 이제 곧 가을이니까 또 이렇게 왕창 싸들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한번 소개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. 다들 기대해달라고요. 계절이 바뀌면 찾아오겠습니다, 제가. 저는 지금 7 난쟁이들을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 가볼게. 안녕.